이게 준용이 오빠는 19년 전 맵혀서 할 때도 어떤 사람한테 화내는 거 한번 본 적이 없어. 항상 화내더라고. 스테이블하게 나한테 화내더라고. 아니 왜 그래요?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화 냈길래 그렇게 화 안 내는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으니 그러니까 그건 살지 않는데 지혜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 왜 나한테 화를 낼까?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어. 방법은 없어.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어. 아, 그러니까 말이 아까 전에 소금 넣었지 말고 지금 또 넣어가지고 또 짜증이 돼. 어 이렇게 왜? 아니 또 말하면 이제 뭐라고 할까봐 나한테. 아니 봐봐 저 자세를 딱 취했네. 나 뭐라고 할까봐. 약간 저 진아 눈치 좀 보는 것 같아. 어, 갑자기 진아가 나 막 눈치 줘. 아니야. 어? 신우이야 딱 신우이야. 얘 지금 신우이야. 야 신우이 결혼도 하고 이렇게 세월이 한 20년 거의 흘렀잖아. 나도 데뷔한. 아, 뜨거! 미안해. 다치지 않았어? 이 여자가 지금. 괜찮아. 이쪽 손이야. 아 그래? 요조숙녀처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. 내 마음 찢어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? 지금 한 거야? 한 거지? 아니 자기가 개그를 던지고 듣질 않아. 가식적이잖아.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지금 연기잖아. 연기. 가식이든 뭐든 간에 남편이 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그거를 가식이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해? 그러다 뒤통수 쳐. 그러다 뒤통수 쳐. 조심해. 이게 갈등 치킨이다. 아무도 모르고. 뒤통수 치면 그때 그냥 끝내면 그렇게 살이 만만치 않다. 이 순간의 현실을 즐겨야 내가 지금 순간 행복한 거예요. 진아야. 어? 너 오빠 친동생 할래? 든든해. 너 오빠 친동생 할래? 너 정말 아가씨 이러실 거면 가세요. 지금 뭐 저희 뭐 왜 오신 거예요? 제 편 들러 오신 거예요? 뭐예요? 오빠가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? 언니 우리 오빠가 얼마나 착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겠어요? 뭘 착해 착하기는. 9년 전 오빠는 정말 착하고. 아니 어쩌다가 오빠가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? 아 진짜 복 받았지. 원효 씨 같은 어 저렇게 누구 어디서 얻어요 진효 씨 같은.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때는 원효 씨가 준영 오빠보다 더 못했어요. 무슨 소리예요?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남자는.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남자는. 야야야 쟤 초하는 거 봐. 언니 정신 차려요 지금. 왜 이렇게 살면서. 아니 뭐하라고 결혼했어요. 어, 돈 좀 부족하지 않니? 야, 진짜 눈에가 다 있어.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. 그래서 나도 어디를 앉아요? 청소 가서 앉아요.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남자는. 표정 나름이에요. 그렇지 않아요. 웃는 그대로에 나를 사랑해 주셔야죠. 그러니까 본인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고요. 그럼 어떡해요. 이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요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진아 너 그리고 언니한테 이제 사과드려. 너 네 언니한테 내 여자한테 무슨 소리야 그게. 죄송해요. 여보 괜찮아? 저.